안녕하세요. 마법학과의 윤종석 코치입니다. 여기 일곡지자 뭐 옛날에 뭐 나 막 초등학교 막 유치원 다닐 때 그 할머니 집 온 것 같아. 자, 오늘 여기는 우연찮게 오게 된 가게인데 사장님에 대한 그런 고마움도 있고 내가 그 먼저 그 스토리를 말씀해 드릴게. 내가 감독님하고 자주 오던 해장국집이 이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문을 열더니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거 오라고. 아, 이리 와봐 이런 거 나는. 내가 예? 이랬으니까 나한테 말 걸어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줬거든. 밥 먹고 가 이러는 거야. 어떻게 길 가다가 나한테 말을 거냐고. 길 가다가 어디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예? 아니 우리 이모도 나 보면 맨날 무섭다고 밤길에 만나면 주전자도 오줌 쌀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한참 당나귀 촬영했을 때 그걸 보셨던 거야. 일행들하고 같이 와서 밥을 먹고 가라 이랬어. 근데 그 이후로 자주 오게 된 거지 여기. 맛있어서? 맛있어서. 여기가 전라도 하면 또 민어 유명하잖아. 이 거리가 민어 골목이란 말이야. 하고 이 집 말고도 이렇게 쭉 골목길로 길 주변으로 다 민어집이 이렇게 쭉 있어. 근데 난 이 집만 다녀. 이 집만. 여긴 다 메뉴판 딱 보면은 난 항상 여기 오면 항상 그냥 코스 요리로 먹어. 지인들 오고 뭐 하면은 코스로 이렇게 2인 기준, 뭐 3인 기준, 4인 기준 저렇게 있으니까 다른 분들 오실 때 저런 걸 한번 참고해서 주문하면 될 것 같아. 미리 말해줄게. 매운탕이 두 가지가 있어. 지리랑 고춧가루 넣는 빨간 매운탕. 나는 무조건 지리를 추천해. 아 저거야 민어전 진짜 맛있어. 그리고 내가 이따 먹으면서 또 팁을 하나 줄게. 주문 이게 펜 어디지? 펜 어디 있어? 다리에. 이거 어디였냐? 다리. 여기는 거기도 없네. 사장님! 사장님! 여기요! 네, 저희 3인 세트 하나 주세요. 3인승만 하나요? 아니요, 3인상. 3인상? 네. 네. 그 3인승은 전라도에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. 보여 먹어야지. 네. 반갑네. 아, 이거 보니까 양념장도 좀 특이하네요. 나도 이 양념장이 특이해서 이 집 와. 내가 다른 민어집을 가봤는데 이렇게 양념장이 안 나오거든. 이 양념장이 뭐 들어간 거예요? 네, 막걸리 초장. 오. 아, 막걸리 초장이에요? 네, 막걸리로 만드는 식초. 와, 신기하다. 어서 또 찍어주세요. 아우, 다리 저려. 씨. 다음부터 자식으로 맞춰가자. 자식은 안 되겠다. 오, 진짜 다리 저려. 와, 크다. 저 와서 미리 찍지. 이거 식으면 맛없잖아 전. 이게 바로 민어회입니다. 이게 민어 무침. 와 전 냄새 기가 막히네. 그리고 이게 민어 불에. 꼭 나는 이게 식감이 있어서 좋더라고 나는. 잘 먹겠습니다. 자. 섞어서. 이거 어쩔 수 이게. 아 거다 넣는 거예요? 한 세 개. 코치님 방법이야 그건? 어차피 다 찍어 먹을 거니까 미리 담궈 놓는 거죠 뭐. 난 철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먹기 편하려고.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 그냥. 여기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. 해도 먼저 이 소스 찍어 봐야겠어. 소스가 먼저 새콤달콤하다 진짜. 그냥 민어회는 그냥 먹어도 회는 이렇게 뭐가 맛이 빡 오진 않아. 그냥 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 이 풍미가 확 살아나 진짜. 그냥 이 식감이 좋더라고 이 뱃살. 식감이 좋아. 소스가서 다음은 민어를 먹었다 하면 이거 꼭 먹어야죠. 민어는 부레를 먹어야 한 마리를 다 먹는 거라고 했어. 깻잎. 깻잎에 계란을 싸서 고추 마늘 제일 중요한 음식이 하나 빠졌네요. 잎새주. 이렇게 항상 밥 다 먹고 시키면은 이분이 이렇게 냄비에 채로 갖고 와서 이 떠주셔. 응. 봐봐 맑은 국.
국물 더 맛있어. 이 국물은 간이 진짜 잘 돼 있어. 간이. 그걸 하나 딱 넣어 이렇게 하나 넣고 이렇게 네. 딱 비벼서 이 무침에도 회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부위. 따는 소리가 기가 막히네. 아, 배를 딱 하나 올려. 이 무침을 딱 찍어서 안에다가 넣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와, 아 기본 장난 아니야. 엄청 맛있어, 진짜. 와, 나 진짜 완전 기분 완전 좋아졌어. 그 한 숟갈 먹고. 아, 진짜 방송에서 그런 말 진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너무 맞아. 잘 맞아. 하... 운동하고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진짜. 나는 이게 간장 안 찍어도 맛있더라고. 아, 난 꼭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진짜 술이 땡겨.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할 때는. 소주 한 잔에 민호 한 잔. 호강하네, 호강해 진짜. 잔을 하나 올리고, 이거는 사장님 레시피. 뭔지 다 걸렸어. 꼭 삼합 같다, 삼합. 뭐 보면 또 홍어가 유명하잖아, 홍어 삼합. 김치 내 스타일 아니야. 내 스타일 아니야. 그러니까 김치가 맛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국물에 밥 말아 먹었을 때 먹고 싶고. 전에는 나 그냥 저만 먹고 싶어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냥 묵꼬치 그냥 입맛의 취향이니까 그냥 뭐. 다음에 고추 하나, 마늘 하나 넣고. 이 지리를 같이 먹으면 딱이야. 내가 딱 원하는 저기지. 진짜 소주랑 다 잘 어울려. 전전.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. 이번에 한번 쌈을 한번 싸서 다시 해. 비법 냠냠탕. 마늘도 두 개 넣고. 괜히 마음에 드네. 커서.
아, 깻잎 향 좋다. 향 좋아. 어, 식초전자 남았는데. 어, 맛있어. 이거 싸무사는데, 뭐, 귀가 없는 손가락 부러져, 그냥. 이건 뭐예요? 뭐? 시커먼 거? 껍데기, 껍데기. 미나 껍데기. 미나 껍데기. 안 좋아해. 어떤데 맛이? 뭐. Nope. 대표님이 아니 먹고 맛 표현하기 껍데기. 아니 아니 먹어봐. 먹어봤어. 난 출연자가 아니고. 그냥 쫀득쫀득해. 난 출연자가 아니니까. 아니 먹어도 돼. 먹어봐. 괜찮아. 빨리. 우리 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. 아니 리뷰를 해줘야지. 여태 유튜버들이 자기가 맛 표현한 적 한 번도 없잖아. 맘먹과 최초로 먹고 맛 표현하기. 먼저 해. 그럼 내가 할게. 아니, 먼저 뭐... 해봐. 아, 껍데기 처음 보네요. 아 진짜? 응. 아니 생선 먹으면 껍데기 이렇게 데쳐주잖아. 감성 부분도 그렇고. 껍데기 꼭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. 응. 아, 안 씹었는데? 부서 아니야. 부서져요. 씹으면. 아, 이상하진 않은데요? 아 이상하진 않아. 응. 뭐 보여줘야죠. 뭘 보여줘? 드시. 보여줬잖아. 똑같아. 그래 그냥. 약간 순대 껍질 같기도 하고. 쫀득쫀득? 어때 총평? 아이 말해 뭐요. 항상 여기는 전라도에 와서 여태까지 실패한 음식점이 단 한 번도 없었어. 내 개인적인 입맛에 있는 솔직히 추천을 해주고 싶다면 이 비빔밥에 전 지리에 밥을 비벼서 같이 반찬과 곁들이면서 소주 먹고 그 다음에 회는 데코로 몇 개씩 더 올려서 얹어서 비빔밥이랑 같이 먹고 또 쌈싸 좋아하시는 분들 쌈 싸서 먹고 나는 솔직히 좋아 맛있고 진짜 나 올 때는 좀 사장님 저 껍질을 많이 드지 마세요 고래 많이 드세요 고래 그리고 애기들 데리고 와도 조아랑 초아 씨 데리고 와도 이 전이랑 이렇게 밥에서 밥 잘 비벼서 이 전하고 국물에 밥 주면 잘 먹으니까 아이돌 분들이 구독을 했더라고요 봤어요? 마마무랑 에이비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. 어때요? 네. 영광입니다 저희 채널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항상 그 두 아이돌 그 두 분이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. 이미 잘 됐어. 이미 잘 나가요. 더. 고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직도 모른다고. 마음만 볼까요? 이제는 뭐 자기가 못 들었겠네. 말하지 않아도 그냥 멋대로 말하고 그 친구 그. 나는 지금 이거 처음 봤어. 치킨에 김치가 올라갔어. 누군지. 와 신기하다. 야. 이렇게 얘기했어. 진짜 맛있다. 서로 이렇게 먹다가 이게 먹다가 치킨 느끼하잖아. 김치랑 올리면 그냥 뭐가 되는 느낌이야. 신기하다. 나 이 치킨 바삭함이 좋아요. 다른 집에 좀 틀려. 그냥 치킨이 맛있어 여기는. 오. 아, 뜨거워. 맛있다. 아웃백 같단 말이야. 아웃백. 진짜 너무 고민하고 있어 진짜 여기 내려와서 살까라는 거 가족들이랑 같이? 어 아, 나 벌써 12년째를 다닌다 그냥 살짝 혼자 내려오면서 진짜 고민이 많아 아우 진짜 인생도 짧은데 왜 같이 내가 왜 가족들하고 안 살아야 되나 이 생각하면서 계속 내려와 혼자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그래도 초아가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오늘 간다고 일요일에 간다고 하니까
어? 왜 벌써 가 이러는 거야? 아, 그럴 때 할 때마다 막 진짜 막 그래도 애들은 근데 내려가는 거 물어본 적 없어요? 나가지 않았어. 안 가겠죠. 친구들하고 다 여기 있는데. 그래서 이게 잠깐 이렇게 고민이 엄청